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제가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좋은 재료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트렌드를 선점하는 매매 보고 싶다면 이상로의 텐텐베거 많이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자, 023-490-4582번으로 연락하시면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 문자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칭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따로 카톡 채널이 없습니다. 이런 범죄에 악용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개방송 이번 주 수요일 진행을 합니다.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많이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외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도 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오늘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뭐 아쉽죠. 뭐 지금 현재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IRA가 지금 미국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리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는 크게 좀 묻혀버리는 양상들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공동성명에 넣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상당히 멀어지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 지표도 더 악화될 수 있다 라는 위기감이 좀 돌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관망 심리도 강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도 한번더 빠져버렸고, 코스피도 하락이 나타났는데, 코스피는 한 2500선 정도, 2500선 전후 정도라고 보고, 지지점이. 코스닥은 870포인트 전후라고 했는데, 그 포인트에서 지금 한번더 빠졌거든요. 오늘 조금 과하게 하락을 했다고 보는데, 내일 기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저희가 이제 한 주간 정리 전망을 얘기하면서, 26일 한미정상회담까지는 조금 관망에 대한 심리가 강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이고,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뭐그 예상대로 수요일까지 조금 쉬어가면서 내일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제 K전차 수출 확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현대로템 하고 난 다음에 현대로템이 지금 연 3일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들. 독수리 오용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RG 넥스원, 자, 이런 것들 바닥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 그 풍산. 자, 풍산, 그 장중에 올라왔다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항공우주. 자, 이렇게 빅5죠. 빅5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방산주가 한번더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후반대에서 조금 처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결국 이제 전차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전차가 이제 여기 오늘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화면이 잘못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K전차 관련주라 해서 방산 관련주는 지난주에 봤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편으로 좀 준비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전차에서 이제 변속기가 나가는 것이 S&T 다이내믹스고요. 요건 이제 캐터필러. 자, 그리고 현대위안은 이제 포조포. 전차에 들어간 포를 납품하는. 자, 그리고 이제 전차에 들어가는 통신 체계. 여기 이제 하나시스템, 기산텔레콤, 이엔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현대위안은 기계업종 또는 이제 협동 로봇, 그 우리가 공장 자동화도 엮이는 기업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98% 매출에. 요번 기회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자,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로 또 엮이죠. 여기 있는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자.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왔던 것이 그 전차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일부 조정은 좀 나오더라도 또 다시 한 번 더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자동차, 오늘 자동차하고 그리고 태양광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 부회장이,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미국 출국을 했고, 거기 하나 큐셀 사장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뭐냐면, 하나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 대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저가 패널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태양광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종의 이제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경제 사절단으로 또 하나그룹 뽑혔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방산하고 한 가지가 바로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다고 보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 크게 급감을 했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흐름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자동차는 IRA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보조금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 안건 상정이 됨으로써 좀 더 완화되는 조건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도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현재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덕양산업하고 서현이와였는데, 자, 덕영산업도 오늘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 안 들어가는 부품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 기업이죠. 특히 이제 알라바마와 조지아 두 군데 다 공장을 가지고 있고, 두 군데 다 공장이 있는 기업이 또 SL 같은 기업도 여전히 또 우상향 전조등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이고 있고요. 화신, 자, 요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위아도 꾸준하게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럼 두 가지 정도 다음에 이제 아진산업이나 대원광은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요. 자동차주, 부품주들도 눈여겨보자. 지금 환율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는 쪽이 있다 보니, 계속적인 이슈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환율이 1300원 이상 넘어갈 때 2008년도에도 강한 움직임 보였던 것이 차화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재평가를 좀 이뤄냈어요. 그때 서현이와가 한일이와였는데, 그때 이제 PR 밴드가, 따진다면 그때는 한 400가 채 안 됐죠.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 부품도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전환되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슈가 한 게 나왔던 것이, 지금 이제 그 중국이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겠다, 규제하겠다, 그거를, 그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 라고 요구를 했대요. 요번에 영국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 90% 정도를 지금 현재 과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 40, SK하이닉스 한 30 정도 되고, 이제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나머지 이제 10을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 그 나머지 먹는 거고, 이 대기업들이 90% 정도 차지해요.
과거 같았으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공급하는 것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어떻게 돼야지?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거죠. 10씩 더 더해지는 거라면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성과 SK이닉스는 이제 미국의 서브 국가 개념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너희도 중국에 납품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오늘 주가는 이제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하락을 나타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영향을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 버린 부분.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의 50%를 소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미국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졌어요.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타나는 악재라 보는데요. 마찬가지라 봐요. 저는 이번에 IRA를 통해 가지고 일부 기대감은 있다. 기대감은 요건 자체가 너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불합리하다.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국익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번에 너희한테 100을 주면 쟤네들이 고맙다 땡큐, 다음에 우리가 100 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쟤네들한테 100을 주면 쟤네들은 고맙다 다음에 꼭 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다음에는 120을 요구하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미국에 만약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사실상 주가의 움직임들을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암묵적인 승인이 된 거라면 대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들,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는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상당히 돼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나 태양광에서 드러났듯이 방산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반도체도 여전히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최태원 회장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이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이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외교에 대한 불확실성이 돌발적으로 나타났지 뭐 우리가 이걸 예상인들 했겠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런 정상회담 앞두고 오히려 시장 기대감에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히려 혹시나 잘 안 될까 봐 그런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의 모습들인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는 관망세가 강하지만 내일 정도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의 불꽃슛 확인이 가능하시고 공개 방송을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희는 따로 카톡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은 다 4층 채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 보면 우선은 이제 STX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재 수출입 관련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또 니켈 관련된 이슈가 좀 있던 기업인데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그러니까 인위적인 하락이 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인위적 하락 이후에 지금 밖에 나가는 흐름이라 보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 TSI도 단기 급등이 나왔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이 얼만큼 나왔다. 현재 이제 13,000원 밴드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공정장비 대장주로서에 대한 믹싱 공정이기 때문에 역할을 다 해낼 것이다. 자,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자, 여기 K전차에서 변속기. 변속기 이런 것들이 보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해서 매출이 98%라는 건 이번 또 K방산 관련한 확장에 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S&T 다이내믹스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바심도 내지 마시고, 내일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